오늘장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유한타증권 정미란 FA팀장 두 분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의 공략주는 티플렉스였는데요. 소폭의 등락으로 고가 기준 상승률 0.64%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4,500원 부근에서 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전략 다시 한번 들어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니켈 가격 수혜주입니다. 사실 이게 런던 거래소에 이제 상장된 이제 니켈 가격 추이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게 니켈 가격 상승이 있고 이제 스테인리스 가격 상승으로 일단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게 재고 판매도 이제 수익성 개선을 했던 주기 때문에 사실 이 주식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꼭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게 스테인리스 일단 수요가 많은 이제 반도체나 전기차, 일단 조선 쪽과 같은 전방 산업들의 회복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공급 대란으로 인해서 반도체 회사들의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 스테인리스가 계속 이쪽으로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30년간 흑자 회사인 만큼 일단 작년에도 좀 실적이 잘 나왔고 올해도 그 증설에 따른 다른 이제 수준 물량들이 좀 계속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적극하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정미란 팀장님의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주간 고가 기준 1.6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변동폭이는 한 주에 비해 파라다이스가 좀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한 주였는데요. 지난해 지난해를 좀 파라다이스에서는 저점으로 보고 현재 희망퇴직 등 내부 구조조정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카지노 매출 같은 경우에는 대외 변수만 좀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회복이 가능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 카지노 규모가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국내 카지노 업황 또한 좀 정상화를 올해 안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의 수익을 보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차근적인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셨을 때보다 조금 실적들을 보일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자체에서도 이런 복합 리조트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신년 프로모션이라든지 계절 프로모션 등 내국인 이용객 증가도 예상이 되고요. 이런 체질 개선적인 부분과 외부적 문제만 해결된다라고 하면 빠른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는 매수가 이하로 나와 있는데 좀 장기적인 텀으로 좀 분할 매수하시면 오늘도 좋은 가격일 것 같고요. 순절가 매도까지는 동일하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진 과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 오늘은 아이원스라는 기업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부품의 이제 정밀 가공이나 세정을 좀 주요 사업으로 이제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이건 한솔테크닉스가 일단 12월 3일 날 이문기 대표 지분 24%랑 참자 배정 등을 통해서 이제 총 34.47%에 대한 지분을 일단 인수를 했었습니다. 1월 중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인수 합병 절차가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사실 한솔 그룹이라고 하면은 범 삼성가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에도 조금 박차를 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일단 당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어플라이드 머털리어스라는 유럽 이제 반도체 회사가 지금 글로벌 반도체 장비 쪽을 1위하는 기업인데 여기에서만 매출이 대략 60% 정도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비포 마켓에서는 일단 이런 어플라이드 머털리어스 쪽에 안정적인 영업 마진을 확보하고 그리고 애프터 마켓에서 삼성전자로서의 매출 확대가 좀 시너지를 좀 부각돼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올해도 반도체 공급에 대한 문제가 그만큼 증설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일단 주요 고객사인 어플라이드 머털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TSMC도 들어가고 삼성전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결국에는 그와 같이 당사의 수도 같이 입을 수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반도체 공정에 대한 미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제조 공정 후에 발생되는 오염원 제거를 위해서도 결국 이런 수율 향상에 따라서 이제 세정 커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당사의 좀 기술력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에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이코닉이라는 신규 소재입니다. 이게 반도체 제조 이제 시각 공정 중에서 이제 소모품으로 쓰이는 포커스링에
사용 가능한 소재인데요. 사실 그전에는 쿼츠 소재를 대체할 소재를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기존 쿼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커스링이 300시간마다 교체되는데 이게 아이코닉 소재로 바뀌게 되면 대략 400가량 4배가량 사용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작년 9월부터 해외 장비 회사들 3개를 통해서 3군데를 통해서 테스트 과정이 이미 들어갔고 이제 1차 테스트 과정이 지금 끝났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좀 반응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커처 대체 시장이 지금 3개 시장 규모가 약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일단 국내만 해도 이게 약 5천억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이제 전체 시장의 20%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 증설이 상반기 말쯤 최종 승인이 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향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목표가를 제가 상정을 하자고 하면은 작년 매출이 대략 한 1,580억 정도 예상되어지는데 올해 이제 아이코닉에 대한 이제 실적 추정치를 지금 사실상 좀 예측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작년보다 약 10% 성장을 감안했을 때 지금 그동안 주가가 많이 싸졌던 부분 퍼 15배로 설정했을 때 이제 목표가는 18,000 정도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좀 시장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좀 분할적인 매수로 좀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미란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은 이제 기아차 준비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1년여 만에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서 이미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더 오를지 안 오를지 많이 좀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진입하시기도 괜찮고 이 자리 자체가 좀 괜찮은 자리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기아차의 모멘텀들을 가져왔는데요. 먼저로 이제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기아 같은 동시에 어느 정도 좀 매출에 영향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반도체 부족으로 이제 차량 생산에 차질이 있다 보니 차 구매를 위한 대기 수요는 많지만 생산량은 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성수기로 분류되는 4분기 실적이 3분기와 거의 비슷한데 하지만 판매 대수로는 크게 못 늘었지만 의외로 이제 럭셔리 브랜드 모델 판매 비중 좀 늘어서 실적 개선이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하나 좀 주목할 부분들은 대기하는 그런 심리입니다. 기아나 뭐 현대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어느 정도 대기가 되면 대체되는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오랜 대기에도 수요는 여전히 높다는 부분에서 저는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아 EV 같은 경우에는 주문에서 인도까지 약 13개월이 걸리고 소렌토의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 14개월, 디젤 가솔린 각각 13개월이라는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기 중에 이탈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뭐 각 브랜드별로 거의 몇십만 명 규모의 동호회들도 이제 동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아차 자체 유니크함이라든지 대체 불가한 부분으로서 오히려 이런 대기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에게 희소성한 가치를 선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이런 기아차의 꾸준한 성장률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유럽에서는 이미 친환경차라는 이제 이미지가 박혀 있음으로써 점점 점유율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BMW보다 높은 8.7%의 시장 점유율을 유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최초로 2019년 이후에는 최초로 이제 100만 대 이상을 판매했는데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미래 투자 포인트 자체가 친환경에 집중 투자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탄소 배출권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앞으로의 꾸준한 성장성도 보이고 있고 실제 기아 자동차가 지난해 5대 중 한 대가 친환경 차량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약 한 7만 대가 이제 친환경 차량을 판매했다는 거에 비하면 1년여 만에 약 10만 대로 훌쩍 성장을 했는데 이 전체 하이브리드 시장의 이제 기아 자동차의 점유율만 보아도 36.1%로 기아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이런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좀 굳어간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꾸준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 최근에 이제 니로 같은 경우에는 18일부터 사전 예약이 들어갔는데요. 친환경 전용 SUV로서 1,000월 계약 대수만 약 1만 6,300여 대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부분만 보아도 앞으로 이제 기아의 방향성들이 보이는데 좀 더 미래적인 가치로서의 방향성을 본다라면 마지막으로 이제 PBV라는 이제 모빌리티 목적 기반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부분에 기아가 앞장서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모빌리티 플랫폼이 이제 기업 정체성으로서 하나의 보여주고 있고 실제 이제 니로를 택시라든지 이제 플랜의 로드맵 기아의 중장기 로드맵에
수입을 시키면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이런 모빌리티 사업까지 함께 기아가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올해 안에서는 충분히 좋은 성과들을 보일 수 있고 안정적인 우량주로서도 보유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수가는 현재 조금 더 79,500원에서 82,2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5,000원, 목표가는 10만 원 드리겠습니다.